이회계사. 네. 술 엄청 마시잖아요. 네, 뭐 술 많이 마시죠. 술 마시고 네. 해장할 때 해장국으로 뭐가 제일 좋아요? 네, 전 뭐니 뭐니 해도 북엇국이 최고더라고요. 그 이회계사 종로 사무실에서 멀지 않은 곳에 그 엄청나게 유명한 북엇국집 있는 거 그거 알아요? 어? 거기가 어디죠? 1968년에 설립됐다고 하던데 한 52년 됐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늘 그 줄을 써야 돼요. 특히 이제 점심 때는 뭐 줄이 엄청나게 긴데도 그 늦게 온 사람들이 북엇국 한 그릇 먹겠다고 그 줄을 서요. 그 왜 그런가 싶어서 봤더니 얼마 안 가서 자기 순서가 돌아오거든요. 아. 북엇국은 뭐 주방에서 큰 솥에서 이미 이제 끓고 있고 네. 또 이 식당의 메뉴는 북엇국 한 가지밖에 없어요. 손님이 와서 자리에 딱 앉자마자 북엇국이 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아, 회전율이 높다는 거네요. 그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을 저 자주 보는데요. 네. 그 장사가 잘 안 되는 골목식당에서 나타나는 공통의 이제 문제점들이 있어요. 뭐 조리법, 조리 과정, 그다음에 메뉴 구성 같은 것들이 효율적이지 못해서 이제 손님을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하는 거죠. 뭐 지금 이런 것들을 회전율이 낮다고 말을 하잖아요. 네. 뭐 골목 식당은 테이블 수가 적은 조그마한 식당들이기 때문에 그 조리 시간을 줄이고 동선을 효율적으로 짜서 테이블당 이제 회전율을 높이는 것이 성패를 가르는 뭐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백종원 씨가 이제 골목 식당을 컨설팅할 때 잡다한 메뉴들이 많은 집들 같은 경우에는 네. 뭐 한 세 가지 안팎으로 메뉴를 줄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회전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우리가 이 회전율이라고 하는 개념을 기업에도 한번 적용을 해볼 수가 있나요? 뭐 우선 이제 제조업체 기준으로 재고자산 회전율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만들어진 제품이 얼마나 빨리 팔리는가, 즉 재고자산이 창고에서 얼마나 빨리 나가는가를 제조해서 창고에 들어온 다음에 얼마나 빨리 창고를 나가는가를 그 측정하는 지표겠죠. 네. 그 매출원가 나누기 평균 재고자산이라는 식으로 구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뭐 또봇의 2017년도에 재고자산 회전율을 구한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뭐 2017년도에 매출원가가 100만 원이고 그 평균 재고자산이 20만 원이라고 하면 뭐 재고자산 회전율은 그 100에서 나누기 20을 해보면 이제 5가 됩니다. 그 계산기 네. 두드려야 알 수 있어요? 아, 예. 제가요? 뭐 이건 계산기를 두드려봐야죠. 네. 그런데 네. 그 평균 재고자산이라고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게 무슨 말인가요? 네. 평균 재고자산이라는 거는 이제 전기말 재고자산 잔액에다가 단기말 재고자산 잔액을 더해서 2로 나누어준 수치인데요. 네. 그 뭐 단순 평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2016년도 말에 재고자산이 30만 원이고 뭐 2017년도 말 재고가 10만 원이라면 그 평균 재고자산을 구하려면 뭐 30만 원 더하기 10만 원 해서 이제 40만 원이 나올 테고 그걸 나누기 2로 하면 이제 20만 원이 되는 것이죠. 평균 재고자산은 그렇게 해서 이제 20만 원으로 구해집니다. 그럼 그렇게 계산을 해서 또봇의 재고자산이 2017년에 5회전을 했다 네네. 하는 걸 구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냐? 딱 감이 금방 잘 오지는 않아요. 네.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1년은 이제 365일이니까 365 나누기 재고자산 회전율을 5를 하면 재고자산 회전 기간이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365일 나누기 5는 73일입니다. 네. 재고자산 회전 기간이 이제 73일이라는 것은 또봇 장난감 한 대가 창고에 들어와서 판매되는 데까지 평균적으로 걸린 시간이 이제 73일이라는 것이죠. 예, 뭐 두 달 반 정도 에 한 대씩 팔리는 겁니다. 네. 아, 재고자산 회전율이 좀 아까 5라고 했었는데 만약에 이제 10이라고 가정을 하면 회전 기간은 36.5일이 되는 거잖아요. 365일 나누기 10을 하면 36.5일이 되니까 네. 그 한 달 남짓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아까 구했던 것에 비해서 제품은 두 배나 빠른 속도로 판매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아, 이회계사. 그럼 이 재고자산은 뭐 현금으로 팔릴 수도 있고 네. 외상으로 팔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뭐 판매됐다고 해서 다가 아니고 외상으로 팔릴 경우에는 매출 채권의 횟수가 또 아주 중요한 문제란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또 매출채권이 얼마나 잘 회수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시기인데요. 그걸 바로 이제 매출채권 회전율이라는 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매출채권이 얼마나 빨리 현금으로 회수되는지를 알아보는 지표인데요. 이것은 매출액 나누기 평균 매출채권으로 구하게 됩니다. 네. 평균 매출채권이라는 것은 아까 평균 재고자산을 구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정기말 매출채권 잔액에다가 단기말 매출채권 잔액을 더하고 그걸 단순 평균해서 2로 나눈 수치입니다. 그 앞에서 재고자산 회전율을 구할 때는 분자의 매출 원가가 같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분자의 매출액이라고 하는 게 가네요. 네, 네. 그 제품이 완성돼서 이제 재고자산이 되면 이 재고자산의 장부 가격은 이제 제조 원가잖아요. 네. 그런데 이 재고자산이 팔리면 손익계산서에 매출 원가가 된다고 저희가 배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고자산이 얼마나 빨리 회전하는지를 구하려면 매출 원가를 분자에 놓는 것이 가장 뭐 정확한 수치겠죠. 네. 그렇지만 매출채권은 이제 매출이 일어났을 때 발생하는 판매금액과 같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분자에 매출액이 가는 게 아주 제일 정확하겠죠. 네. 그러면 그 회전율을 구할 때 재고자산이나 매출채권 금액이 분모에 가는지 분자에 가는지 이게 좀 헷갈리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회전율에서 이제 회전하는 것은 재고자산이나 매출채권이잖아요. 네네. 매출채권 회전율이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뭐 재고자산이나 매출채권이 얼마나 잘 회전하는지를 따지는 거니까 그 자동차를 한번 연상해 보시죠. 네. 자동차에서 이제 회전하는 것은 무엇이죠? 바퀴가 회전을 하죠. 예, 예, 그렇죠. 회전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전율에서도 회전하는 것은 재고자산이나 매출채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수치들이 아래쪽, 즉 분모 쪽에 있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기억하시면 뭐 절대 헷갈리실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2017년에 네네. 더봇의 매출액이 200만 원이라고 가정해요. 16년 말에 매출 채권 잔액은 40만 원. 네네. 17년 말에 매출 채권 잔액은 60만 원입니다. 이 경우에 매출 채권 회전율은 어떻게 계산하면 네. 됩니까? 일단 이제 평균 매출 채권 잔액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전년도에 40만 원이었고 네. 올해 이제 60만 원이었으니까 그거를 더해서 나누기 2를 하면 되죠. 나누기 네. 2를 하면은 이제 50만 원입니다. 네. 그럼 이제 매출액은 20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200만 원에서 50만 원을 나눠주면 이제 4가 되죠. 아, 그러면 회전율이 4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번 회전 기간을 한번 구해볼게요. 네, 네. 1년 365일을 회전율 4로 나누면 네. 매출 채권 회전 기간은 91.25네요. 예, 네, 예, 약 91일이 나오는데 네, 네. 그러니까 더봇 제품이 외상으로 팔린 뒤에 현금으로 회수되는 평균 기간이 한 석 달 정도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역시 그 회전 기간으로 따지니까 직관적으로 뭐 좀 탁 다가오는 그런 느낌이 네네. 듭니다. 그럼 이제 실제 기업 사례를 좀 들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그 알톤 스포츠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네.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알톤이라는 브랜드의 자전거 제조를 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이 회사의 2015년도에서 2017년도 재무제표에서 뭐 매출액, 매출원가, 그 다음에 매출채권, 재고자산 금액들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먼저 매출을 보겠습니다. 매출은 2015년도에서 2017년도까지 계속 해마다 이제 15% 이상 줄고 있습니다. 네. 2017년도에는 매출이 전년 대비 17%나 빠졌는데 또 매출원가는 거의 변화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재무상태표에서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을 찾아봤습니다. 네. 그 매출액은 갈수록 줄어드는데 매출채권은 2016년도에 오히려 뭐 250% 2.5배나 늘었습니다. 아. 2017년도에는 매출채권이 2016년도에 비해서는 좀 줄어들기는 하는데요. 그러나 이제 매출액 대비해서 매출채권의 비중이 여전히 높습니다. 뭐 재고자산도 한번 보시면 재고자산도 이제 2016년도에는 아주 대폭 증가하게 됩니다. 네. 2017년도에 약간 재고자산에 줄기는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죠. 네. 그러면 이렇게 매출 채권이나 재고자산이 증가하면 네. 그만큼 돈이 묶인다는 이야기니까 회사의 현금 흐름에는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알톤 스포츠의 회전율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피기 앞서서
앞선 강의들에서 배운 뭐 지식을 활용해서 현금 흐름을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손익계 상세를 보시면 손익은 2017년도가 최악입니다. 매출이 크게 줄어들고 매출 원가는 별로 줄지 않아서 영업 손실이 무려 이제 131억 원이고요. 당기순 손실이 이제 213억 원이 됩니다. 그런데 뭐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은 2016년도가 최악이거든요. 시차가 맞지 않습니다. 2016년도에 마이너스 258억 원을 기록하게 됩니다. 네.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운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시죠. 매출 채권이나 재고 자산의 잔액이 증가하면 영업 현금 흐름에는 이제 마이너스가 된다. 즉 네. 이제 돈이 묶이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했고요. 이것들이 감소하면 영업 현금 흐름에는 플러스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말에는 2015년 말과 비교해서 매출 채권과 재고 자산 잔액이 뭐 두 배 이상씩 급증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영업 현금 흐름을 엄청나게 악화시켰을 건데요. 이제 손익계산서에서도 45억 원의 단기 손실을 냈지만 매출 채권과 재고 자산의 급증으로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무려 이제 258억 원이 마이너스거든요. 뭐 2017년도 말에는 뭐 16년 말과 비교해서 매출 채권이나 재고자산 잔액이 뭐 감소하긴 했습니다만은 잔액이 많이 이제 감소했습니다. 그렇다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는 플러스가 이제 되었겠죠.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그 유형 자산에서 발생한 감가상각비 또 매출 채권에서 발생한 또 대손상각비 그 유형 자산 손상 차손 이런 금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돼 있더라고요. 그 이런 비용들은 손익 계산을 할 때는 비용으로 반영을 하죠. 네. 그러나 현금이 직접적으로 유출된 비용은 아니기 때문에 현금의 실제 그 유출입을 기준으로 영업 활동 현금을 따질 때는 오히려 플러스가 되는 요소들입니다. 네,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손익 계산서 상으로는 비록 213억 원이나 단기 순손실이 났지만 네. 영업 현금 흐름으로 따지면 1억 원이 채 안 되는 한 대략 6,600만 원 정도의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선방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아, 예, 다행이네요. 네. 아이고, 뭐 여기까지 하다 보니까 17강의 정해진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그 알턴 스포츠의 그 회전율 분석 또 회전율이 가지는 의미 등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18강으로 좀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18강에서는 회전율을 이용해서 영업 주기를 한번 계산을 해볼 텐데요. 회사가 얼마나 빨리 제품을 팔고 또 현금으로 회수하는지 다시 말해서 회사의 영업 활동성을 분석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학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아쉽지만 다음 18강으로 좀 미뤄서 자세히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